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좋은 위치에 있는 좀 재밌는 건축물 하나 구경하고요. 잠시에 또 옛날 시골집인데 아주 작은 시골집이에요. 좀 특이하게 너무 작아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볼 거니까요. 한번 주변 풍경 본 다음에 요 집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시골집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말 그대로 그냥 뭐 현대식 예쁜 건축물이죠. 예, 주변 풍경 보시죠. 왜 이 건축물을 촬영하냐면은 위치가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바닷가에 서해하다. 서해바다. 그래가지고 한 6시, 7시 되면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의 시작이죠. 이따가 이제 해질 무렵 되면은 아주 이 저녁 노을, 노을이 아주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그거를 저녁 노을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이긴 해. 조금 약간 아쉬운 거는 1층은 뭐 전면 창이잖아요. 근데 2층은 발코니를 내놨어. 저 안쪽이 2층의 본체인데 뭔가 이렇게 살면서 저 공간을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발코니를 친 거죠. 그러니까 저 2층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전창이 있었을 거예요. 전체 창이.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2층에서는 좀 바닷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제한적이다. 뭐 이런 게 더 필요해서 저렇게 발코니 증축을 했겠죠. 어쨌든 요 집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한 재밌는 아주 작은 시골집 한번 볼게요. 이 집도 물론 재밌지만 잠시에 보게 되는 시골집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신기하더라. 너무 작아가지고. 이 집은 규모가 커요. 보니까 저런 식으로 안쪽에 와 여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 저 소나무 보이시죠? 소나무? 소나무가 이 안에 있어. 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소나무 저 검정색 보이죠? 저기 소나무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소나무를 살렸네 저런 식으로. 아 저 특이하다. 테이블이 있고. 저게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뭐 멋있긴 한데 더 포인트 같아 보니까. 에, 또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요 집을 한번 보고 요 집이 보니까 이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길게 지었어.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면은 가로는 좀 작은 거지. 나무로 주로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집이 좀 뭔가 단순한 듯하면서도 좀 재밌는 집이에요. 앞쪽은 이렇게 산이 있고 정원도 당연히 있어요. 정원도 예쁘게 조형은 아주 너무 거창하게 해놨어.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 조형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벤치가 있고. 아, 여기 앞쪽은 도로예요. 일반 도로. 산과 바다가 앞뒤로 있으니까 뭐 위치로서는 집의 위치로서는 좋죠. 네, 이게 앞모습. 아까 봤던 곳은 뒷모습. 뒤에서 바다를 보러 바라보고 있는 그런 풍경이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작은 집. 요거예요. 아까 얼핏 영상에 잡혔기 때문에 요 집을 보려고 그래. 요 집이 왜 그러냐면은 집이 되게 작아. 옛날에는 가난하던 시절에는 집을 진짜 작게 지어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현대식 모양새는 살면서 증축을 한 거예요. 저 자주색 지붕이 원래 옛날 시골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축을 했다. 저쪽으로 가서 어떤 풍경이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 자체 이렇게 작은 시골집 자체만으로도 구경거리가 돼요. 표현하자면은 집이 워낙 작아. 그냥 뭐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뭐야 이거 농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농막을 이렇게 지붕을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거든요. 살면 이거 완전히 옛날에 말고 초가집이었을 거예요. 초가집인데 리모델링을 좀 한 거죠. 증축도 좀 하고 시멘트도 좀 바르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붕은 양철 지붕. 이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봐야겠네. 산이 아주 그냥 딱 좋다. 완만하면서. 에이, 텃밭이 있고. 이 집이 이렇게 작아. 아까 우리 도로 건너편에서 봤잖아요. 크기가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건축 면적은 한 뭐 한 8평? 10평도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이거 딱 증축한 거예요. 이게 다 요 지붕에 있는 것만 옛날 집 원래 크기예요. 다 증축을 한 거야. 이 속은 뼈대를 보면은 속을 이제 까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석가래도 나오고 막 흙도 나오고 흙담이라든가 흙지붕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지. 지금 방금 작은 집에서 보는 아까 그 집,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바다 바라보고 있는 집 예쁘죠. 예, 이렇게 도로 끝으로 보는 풍경도 멋져요. 예, 이렇게 한번 재밌는 집과 아주 작은 미니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